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지난번에 조선시대 초상화 화풍에 대해서 일호불사 편시벼린 그털 한오르기까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또 전신사조, 왕과 같이 절대 존엄을 그릴 때는 그 얼굴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근엄하고 자애로운 느낌을 같이 심어서 그려야 한다. 이런 상반적인 화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회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쌍꺼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나는 없을까요? 하는 동영상에서 우리 동양계 몽골리안 혈통에 쌍꺼풀이 발현되는 확률은 10명 중에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쌍꺼풀이 생기는 확률이 30%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의 경우에 있어서도 30%, 그러니까 70%의 가능성으로 쌍꺼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집회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쌍꺼풀이 없었다가 점점 쌍꺼풀이 생기면서 2000년대 집회에 들어와서는 서양인과 같은 겉쌍꺼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60년대에 발행된 천황권의 세종대왕에서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교과서의 사파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60년대 당시에 근엄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권 만 원짜리 지폐로 오면 세종대왕님의 쌍꺼풀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쌍꺼풀이 완전히 라인이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완전히 진한 쌍꺼풀을 그리기에는 그래도 조금 어색하였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쓰는 신권 만원 지폐의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면 아주 진한 쌍꺼풀이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눈 안쪽 구석 주름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겉쌍꺼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쌍수 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쌍꺼풀 중에 인라인 쌍꺼풀, 아웃라인 쌍꺼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인라인 쌍꺼풀이 동양인에 많고, 이렇게 아웃라인 쌍꺼풀의 경우는 서양인에 많은 타입인데, 이 세종대왕의 눈은 아웃라인 쌍꺼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장을 한데 모아놓고 보게 되면은 196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대로 가면서 없던 쌍꺼풀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아웃라인 쌍꺼풀로 생기게 된걸볼수 있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쌍꺼풀은 누가 성형수술을 한 것일까 하고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 하나가 있는데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의 황건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인물화에서 찾아본 한국인 성인 여자 쌍꺼풀의 빈도 및 형태 해서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나온 그 인물화 등을 전부 비교 분석해서 1982년도에는 어땠고, 90년대는 어땠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쌍꺼풀의 모양이나 몽고주름의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논문이죠. 그래서 거기 논문에 따르면 1982년도에는 36%이던 쌍꺼풀의 빈도가 90년도에는 47%, 2001년은 97%로 증가되었다. 조형을 포함된 경우에는 30%에서 97%로 또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별 가능한, 그러니까 그림으로 몽고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 가능한 예에서 이 몽고주름이 아홉 내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황건 교수님이 실제로 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몽고주름이 얼만큼 있는가, 10명 중에 몇 명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81명, 81%에서 몽고주름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14%이 정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신사조, 이것은 뽀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가가 인물을 그릴 때 엄연히 몽고주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고주름을 없게 그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36%라고 했을 때 거의 자연적인 발생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97%라고 하는 것은 일단 쌍수를 했던지 아니면 쌍꺼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꺼풀을 화가가 그려 넣었던지 뽀샵이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른 것으로 보면 82년도에는 화가가 인물화를 그릴 때 36%만 쌍꺼풀을 그려 넣었는데 2001년도에는 97%를 쌍꺼풀을 그려 넣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쌍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는 우리나라 집회에 나오는 코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